새로운 사건이야? 귀족들의 진부한 교치? 그냥 듣고 흘려. 난 몇백 개씩 외우도록 강요당했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. 젠젠, 대체 그 휘장을 어디다 버린 거야? 이렇게 무작정 찾을 수는 없어. 다음 섬으로 가야 해. 야코프를 혼자 둘 순 없어.
넌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잖아. 임무에 좀 더 신경 쓸 순 없나? 대체 언제 깨달을 건가, 야코프? 가장 중요한 건 명예! 명예라고! 제프카, 모두의 발목을 잡은 건 사과할게. 하지만 네가 말한 명예에는 전혀 관심 없거든.
바로 이거야! 내 직감 나쁘지 않지? 저번처럼 카즈아 경만 없군요. 좋아!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라고!
좋아. 이 정도면 됐어. 카즈아, 마침 잘 왔어. 내가 조각한 작품 좀 평가해 주겠니? 정말 훌륭해요. 이건 내가 책에서 본 풍경이란다. 다른 나라에는 구름 위로 솟은 산이 많다고 하더구나.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가보고 싶어.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시면 되잖아요. 그건 안 되지. 이 아비는 가문의 가주자니. 가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았단다. 다만 아버지 세대의 길을 고수하고 몰락한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? 아버지, 전 잘 모르겠어요. 카즈아, 이거 하나만 기억하렴. 가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. 가문은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인데 자신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니? 예전 일들이 가문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걸로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지. 만약 무료한 삶이 실증이 나는 날이 오거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렴. 절대 삶에 발목 잡히지 말거라. 네. 명성이 자자하시더군요. 가에데아라님, 한수 가르쳐주시죠. 당신 같은 군인과 겨룰 수 있는 건 카즈아에게도 큰 영광입니다. 카즈아, 맞서 싸우거라. 시험에 보여줘라! 가루가 되어라! 용서를 빌어라. 하! 서둘러. 얼어붙은 서리. 광란의 기세. 한결한다. 간다. 수행해. 부족해.
시야는 더 끝내주지.
죄송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. 카즈아, 우리가 한 약속을 잊어버린 거니?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시는 건가요?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있잖아요.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? 아버지도 제 나이 때 할아버지를 도왔잖아요. 제가 너무 무능해서 실망하신 건가요? 아니면... 카즈아! 네가 그런 일로 자책하다니, 내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증거구나. 카이데아라 가문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어. 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문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. 거음을 단조하는 게 우리 가업이지만 가업이 네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렴. 상처 입은 야수가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발목을 끊어내는 고통을 참아야 해.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정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결과는 더 참담하단다. 그만하면 됐다, 카즈아. 한 가문의 가주로서 집안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널 귀족 도련님으로 만들어주지도 못했는데 날 원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. 몇 대를 이어온 고통을 오늘 끝내야지. 넌 오늘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가거라. 가업을 포기했다는 오명은 내가 짊어지고 가면 돼. 아버지, 그러지 마세요. 가업을 잊지 못했다는 오명을 아버지가 짊어지게 할 순 없어요.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저도 함께 할게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카에데아라 가문을 이은 뒤에 제가 직접 그것들을 처리할게요. 이봐! 나랑 한번 붙어볼래? 하! 대답이 없는 걸 보니 겁먹었구나! 주제도 모르고 우리 카에데아라 가문에 도전하는 건가? 하! 하! 이곳에서 챙겨줘! 끝! 끝! 막을 타! 아! 흑! 흑! 뭐를 받아라! 타! 타! 용서를 빌어라! 하이! 또! 가 또 있다! 가루가 되어라! 끝이구나. 예전 같지 않아. 아, 카즈아 목소리야. 만약 내 무예가 더 뛰어났다면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텐데.
가문의 일을 신경 쓰니까 계속 틀리잖아. 꼬리가 울기를 바라며 귀를 기울이네.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밝은 달은 모습을 감추는구나. 안 된다는 것을 알아도 포기하지 않지만 절대 막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다. 이게 바로 아버지의 경지야. 역시 또 여기 갇혀 있었구나. 이곳의 규칙인 셈이지. 이번에도 환각 비경의 미궁에 들어갔어. 근데 이번에는 저번과 많이 달랐어. 인기가 식고 장식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. 맞아, 원래 그랬어야 했어. 너희들이 본 건 몰락한 카에데아라 가문이야. 근데 환각 비경에서 넌 그림자 같았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. 맞아, 본 황녀도 그 말에 동의해. 지금의 카즈아 경과 비교했을 때 그 환영은 더 아득하고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있더군요.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게 맞지. 지금의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해.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. 이나즈마를 떠난 후에 오랜 시간 방황했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. 그 덕분에 많이 침착해졌거든. 만약 나도 옛날의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 녀석이 날 보면 분명 이해할 거야. 인생은 길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. 내 예상대로 분재가 바로 환각 비경의 열쇠야. 그럼 계속 가산을 찾아보자. 새로운 발견이야.
드러내는 눈! 용서를 빌어라.